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뭔가 또 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62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속도를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시간을 또 밤에 몰아서 심야에 이걸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어쨌든 소문학 62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노멋시 페스트 13 프리뷰로 갑니다. 그래서 다섯 밴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뭐 중간에 물론 뉴스랑 뭐 공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다섯 밴드를 모두 소개를 하고 이들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소스들을 하나씩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멋시 페스트 13 프리뷰 이 다섯 밴드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맛보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자, 노멋시 페스트 볼륨 30은 인천에서 열리고요. 5월 20일 5시 30분에 인천 문화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예매 중이고요. 예매 35,000원, 현매 4만원으로 진행되고요. 계좌 예매도 진행이 되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연명섭이나 노멋시 페스트 검색하시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출향 제한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또 빨리 매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둘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멋시 페스트 볼륨 30 오늘 그 밴드들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참가팀 먼저 한 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미드래그고요. 미드래그는 대중성과 마이너성의 절묘한 경계. 근데 그 하이브리드 메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EDM 스타일의 전자음이라든가 이런 좀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댄서블한 그런 후크적인 요소들까지 이제 아우르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인천 출신으로서 이번에 노멋시 페스트 인 인천에 합류를 했고요. 주요 경력을 보면 싱글이 지금 세 곡이 발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싱글 라이어, 두 번째 싱글 크레이지, 세 번째 싱글이 매드 파티고요. 2020년에 3월 14일에 열린 노멋시 업라이징에 3위로 입상한 팀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공연에는 일대 드러머인 김찬영 군이 같이 합류해서 지금 보컬 와일드정, 유명 유튜버예요. 기타 창창, 베이스 용서건으로 현재 3명의 멤버가 레귤러 멤버고 드러머에는 일대 드러머 김찬영 군이 같이 합류해서 이번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일 연습 중이라는 후문이더군요. 자, 미드래그의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이 원본 영상을 컴퓨터 문제 때문에 유실을 했습니다. 그 2020 노멋시 업라이징 이거 제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파일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매드 파티의 그 한 장면이고요. 매드 파티는 저희 채널에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죠.
레드 파티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장비도 변변치 않고 뭔가 지금 캠도 보통은 요즘에 4캠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3캠밖에 사용을 안 했던 때라서요. 베이스 쪽에 영상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그 녹음기도 그 당시엔 사용하지 않을 때라서 역시 좀 사운드도 약간 조금 빈약한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이라서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가요? 그때 별로 심하지 않았던 때라서 뭐 그냥 아주 신나게 노는 관객들의 모습 자체가 좀 흥겹네요. 자, 미드레그 봤고요. 이렇게 좀 신나는 음악으로 이 무대를 열어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팀입니다. 네, 미드레그. 자, 해비니스 뉴스 소식 전해드리고 또 다른 팀들을 만나도록 하죠. 자, 멈추지마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미지의 섬 백마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예상대로죠. 뭐 온라인이죠. 아직까지는. 1차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뭐 이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뮤직 페스티벌이고 인디뮤직 뭐 다양한 장르예요. 일단 네임드들이 눈에 띄는데요. 1차 라인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에픽하이 그다음 장필순, 박학기, 함춘호 아주 대중적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뭐 음악성도 뭐 다 높이 평가받는 각 장르에서 그런 분들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인디 뮤지션들이 등장을 하는데 치즈, 기프트, 우자인 쉐인 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하는 팀들이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외국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페다 엘리아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4K 골든인 것 같은데 힙합 쪽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From All to Human 느낌이 힙합 쪽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희문과 오방신과 크로스오버의 아주 뭐 슈퍼스타 중에 한 분이시죠. 이희문 오방신과 불고기 디스코 요즘에 아주 뭐 댄서블 음악, 디스코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팀입니다. 모브닝, 예. 잘생긴 청년들 세 분이 있군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 2차 라인업도 계속 공개될 예정이고 기대평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뭐 관심있게 보시면 뭔가 괜찮은 공연을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 UK 갑자기 이제 해외 공연인데요. 2022예요. 내년도 라인업을 발표를 했어요. 2022년 6월 10일에서 12일 영국의 도닝턴 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뭐 헤드라이너로는 키스와 아이언 메이든의 얼굴 이름이 보이네요. 비피 크릴로라는 이름도 보이고요. 그 밑에 데프톤스와 콘, 그다음에 이제 메가데스, 스틸 팬더 이런 이 팀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뭐 라인업은 엄청난 그런 라인업들이죠. 다운로드 페스티벌답게. 그 외에도 뭐 작은 팀들, 라이즈 어게인스틴, 뭐 디센던츠, 고스트 인사이드, 세플트라도 저 밑에 보이는군요. 예, 뭐 이런 팀들이 쭉 있으니까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사히 하여튼 올해를 잘 넘겨서 2022년에는 좀 정상적인 공연들이 쫙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이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뮤니버 콘서트의 탑4가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콘서트 당초에서 최종 우승을 결정을 하고 이제 팀이 공연을 해가지고 달담, 윤세, 정예원, 하다 이렇게 네 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금은 100만 원이고요. 20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었던 공연이었죠. 네. 이 팀들의 또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전해 들어온 놀라운 소식인데요. 국내의 전 지하드와 지자스 밴드, 굉장히 하이톤 보컬리스트로 유명한 현재는 일본의 레이첼 마다구스 소속이신 김성훈, 멜빈 킴이죠. 솔로 프로젝트인 아그네스가 일본의 메이저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메이저라고 하면 이제 인디스를 벗어나서 유명 레이블이 음반을 발매하는 거죠. GX가 킹 레코드면 뭐 아주 메이저 중에 메이저입니다.
킹 레코드사에서 나가고 앨범은 6월 23일 날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첼 마더구스의 소속 밴드죠. 이 마더구스의 새 음반 20주년 됐는데 이 팀도 기념 음반 뭐 새 앨범이죠. 5월 26일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멜빈 김, 김성훈이 국내 시내에 있는 메탈러들, 메탈 뮤지션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계신데 뭐 새로운 음반을 두 장이나 그것도 하나는 솔로 프로젝트로 그것도 킹 레코드에서 발매를 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로딕 파워 메탈 계열은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없고 그렇습니다만 또 일본 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장르고요.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은 장르라서 앞으로 또 세계적인 활약을 기대를 해보죠. 자, 또 다른 또 메이저 데뷔 소식인데 국내 역시 또 하이톤 보컬리스트 전진이 소속되어 있는 다국적 메탈 밴드 멜로딕 파워 메탈 밴드죠. 역시 일루전 포스가 역시 두 번째 음반을 킹 레코드에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인디즈와 메이저 데뷔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뭐 자켓도 굉장히 돈 들인 느낌이 나는 일루전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자켓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 이 팀도 발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게스트 보컬도 화려해서 전 앙그라와 알마 소속이었던 에드 팔라스티, 그 다음에 트와일라이트 포스의 보컬 크리스티안 에릭손, 그 다음에 비전 디바인에 있었던 이반 지안니 등이 참여하는 그런 게스트 보컬들이 참여하는 그런 음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킹 레코드에서 또 6월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 직접 일찍 음반 내고 MMC에서 공연했었던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봤었는데 또 이렇게 성장한 밴드가 된다니 좀 더 성공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릴리스 더 라이언스 크루의 서울 라이브 기획 공연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배드램과 미싱 루실, 올 어게인스트, 괴를 같이 하는 이 세 팀의 크루죠. 릴리스 더 라이언스는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뭐 역시 또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런지의 느낌들을 잘 살린 밴드들로 모여있는 그런 크루인데 서울 라이브 기획 공연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분들의 또 기획 공연도 또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자, 잠비인 아이가 5.18 기념식 전야제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5월 17일에 이제 광주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야제 행사인데, 1부, 2부, 3부로 진행되다 큰 행사예요. 이 5.18, 이 전야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디 뮤지션 중에 정미라,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자죠. 제리케이, 이디오 테이프 등이 이제 무대를 꾸미고, 그 1부 무대에 잠비 나이가 역시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뭐 해외 활동 오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로 그 해외 활동의 무대에 좀 갈증들을 메워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뭐 국내 팬들로서는 또 잠비 나이의 또 그런 멋있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라서 그런 모습을 또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메타 프로젝트 음원 발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김재만님, 블랙신드롬이시죠. 김재만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런 희망에 대한 음원을 하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정상급 메탈 브라더들, 메탈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타의 김재아, 메서드, 그 다음에 크랙샷의 윌리기, 다운 이너 홀의 노경환, 퍼블릭 트랙의 도중무 등의 국내 최고의 이제 솔로 기타리스트, 솔로리스트들, 기타리스트 중에 솔로를 아주 멋있게 보이는 분들, 그 다음에 블랙 신드롬의 베이스를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기타리스트인 최영길 님도 기타 솔로를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컬리스트로는 모비딕의 이시영 님,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첼 머더구드의 김성훈 님, 크럭스의 서세웅 님, 이분이 세 명이나 이제
세련된 보컬도 보여줄 예정이고요. 드럼은 디아블로의 추명규님과 크럭스의 신영님이 참여를 하시고요. 크럭스는 멤버들, 나머지 멤버들, 베이스의 최현수님하고 기타 김인중님까지 모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럭스가 또 많이 준비를 했고, 뭐 곡도 김재만님이 쓰시고 가사는 크럭스의 보컬리스트였던 서세웅님이 참여를 하셨고요. 세바스찬님이죠. 뭐 그 다음에 현재까지 뭐 더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atch the World Turn이라는 제목의 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D와 MD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런 좀 멋있는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메탈 마스터스라는 제목이군요. 메탈 마스터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고, 그건 아마 Watch the World Turn인 것 같아요. 자, 끝이 보이는 해버링 새 앨범 소식인데요. 지금 오늘 뭐 노마시페스트의 이제 특집입니다만, 해머링이 이제 믹싱 작업 두 달간 진행을 해서 지금 요거 이제 개인 페이스북 그냥 글을 가지고 긁어왔거든요. 예, 해머링 연명섭류의 곡을 가져왔고, 뭐 요때 이제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밤을 거의 새서 마무리 작업을 거의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과정인 마스터링과 아트웍만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해머링의 새 음반도 얼마 후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트웍은 드래곤포스의 전담 디자이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링 작업들은 이제 엔지니어의 몫으로 활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팬데믹 시대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다룬 컨셉 앨범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우리가 또 이 멋진 음반을 한번 기다려보죠. 자, 펑크 밴드의 반골이 EP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머를 구인한다고 합니다. 언중 유골이 발매되었다고 하고요. 요것들이 이제 뭐 각종 음원 사이트인데, 이 반골이 EP 앨범을 냈는데 드럼 베이스가 공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멤버를 모아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니까. 역시 이제 드러머, 우리 황금 드러머라고 하는데, 귀한 드러머 분, 그 다음 베이스 분 빨리 구해서 멋진 무대도 선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레인노트, 밴드 레인노트의 새 싱글 썸데이가 5월 14일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새로운 뭐 정보는 아직 없고요. 5월 13일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 남았네요. 예, 썸데이, 이건 어떤지 한번 기다려보죠. 이 소식은 작곡을 담당하고 계신 이세훈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어요. 노머시 30 참가팀 두 번째 뉴클리어 이디어츠의 소식입니다. 뉴클리어 이디어츠. 뉴클리어 이디어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야라서 말을 헛뜨고 있어요. 2016년에 결성한 뉴클리어 이디어츠는 메탈과 팝, 힙합과 일렉트로닉의 융합을 추구한 믹스처 락밴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메탈 베이스의 음악입니다만 굉장히 댄서러블한 그런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고요. 애마건자 한국대회에 출전해서 베스트 보컬리스트상을 2017년에 수상을 했고, 2019년에 모든 음원의 그 피처링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정규 첫 번째 앨범, 플랭스 앨범 안티소사이어티를 발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에 이제 새로운 EP 발매를 얼마 안 남기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뉴클리어 디에츠의 활약도 역시 기대해보고요. 5인조입니다. 보컬의 그로울링과 클린 보컬을 뭐 담당하고 있는 김현성님, 그 다음 기타의 정금영님, 베이스의 라켄, 그다음 FX와 키보드의 이정환님, 드럼의 타코로 이렇게 다섯 분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이 뉴클리어 리어츠 공연 영상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같이 좀 두 팀을 같이 묶어서 보려고요. 자, 참가팀 세 번째도 선보이는데요. 스틸크로우입니다. 인천 출신의 밴드고요. 메탈 프로젝트 일기인 유니콘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팀의 기타리스트 강영구를 주로 형성된 4인조 락밴드인데, 중에 80년대 스타일의 정통 메탈을 추구하는 그런 팀입니다. 2016년에 결성이 됐고요. 2019년도 EP 앨범을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정규 앨범 발매 준비를 하고 계신 동시에 라이브 활동들을 뭐 인천, 서울, 수도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습과 공감되는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컬의 배원호, 기타의 강영구, 드럼의 김강국이고요. 현재 베이스는 신지영님이 라이브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정규 멤버는 아니라고 세션 멤버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보시면 남성 세 분 멤버들만 보이고 있죠. 자, 공개 라이브 영상 차례차례 한번 쫙 보겠습니다. 뉴클리어 이디어츠의 경우에는 서머해머에 제가 촬영했던 작년도 8월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이 누오 시스템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죠. 이 뉴클리어 이디어츠만의 좀 그런 음악 스타일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또 신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틸크로우의 경우에는 어겐 103에 참여했던 그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주 대문짝만하게 제목이 나갈 거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틸크로우의 라이브 음원도 한번 또 들어보시죠. 그 기념으로 아까 화면에 나왔던 노 시스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밴드의 멋진 공연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공연 소식으로 넘어가죠. 5월 6일과 5월 9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5월 6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네스트 나댓의 떼어오른 나홀로 나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죠. 카페 김수환, 로우행잉 프로젝트 김성준, 원디비 김동렬이 참여하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7시예요. 자, 크라잉런 유튜브 채널 목요일이라서 아마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실 때쯤에 이미 나갔죠. 크랙넛의 그 유튜브 라이브는 목요일날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크랙넛 오피셜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8시 반에요. 자, 패사운즈바 8시에서 진행되고요. 하다의 공연이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목금에 진행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미 멜리헤이데이와 이디어츠의 공연이 진행이 돼서 금요일은 진행이 안 되네요. 이번 주에는. 자, 프리즘홀에서는 N분의 1과 리도의 우리 사이라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5월 7일 금요일 7시 반부터입니다. 네스트나다의 금요일 공연은 우물과 루아멜, 구스다운 파션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부터고요. 클럽 AOR 5월 7일 금요일은 투데이 올드 스니커즈, 오실, 유스림, 티치, 비콘의 아주 경쾌한 팀들의 공연이고요. 올 오브 락 바이 유니스 공연이고요. 네, 7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입장료 2만원이네요. 현매. 밴드에서는 펑크 스틱이라고 해서 어쿠스틱 공연인데 소닉스톤즈의 이용원씨와 그 다음에 크라잉넛의 박윤식씨의 개인 공연, 솔로 공연이 있습니다. 5월 7일 8시부터고요. 입장료는 25,000원이고요. 자, 클럽 FF에서는 6시 반부터 카푸, 아월, 잭킹콩, 헤이맨, 파우스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5,000원의 입장료입니다. Leave the door open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연 제목은. 프리즘홀 토요일 공연입니다. 터치드의 락파티라는 공연이고 이 공연은 아마 매진됐을 거예요. 매년 티켓 예매로 35,000원, 현장금은 4만원인데 이 공연이 매진이 돼서 앙코르 공연이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 공연도 아마 좀 이따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8일 레드제플린에서는 대구 공연 워킹 애프터유의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2만원이고요. 예. 자, 5월 8일 토요일에 하루스페이스에서는 하루의 히트스튜디오라고 해서 공연이 예정되었고요. 펑컴파이오와 스톰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네요. 자, 티팩토리 2층 5스테이지에서는 이건 음모에서 아마 하는 거니까 제한되어 있을 거고요. 더콘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업에는 설이 출연하고 있네요. 자, 클럽 FF 토요일에는 프리티 박항, 프리트 백행이라고 되네요. 박항. 소닉스톤즈, 꼬리물개, 에고펑셔널라, 피싱거스, 비컨,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좀 펑크스타일 밴드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는 공연이 있고요. 꼬리물개는 좀 게러지 락 스타일인데 어쨌든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2만원이고요. 자, 패사운즈바 격리단 7시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토요일엔 호랑이 아들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7시부터예요. 토요일엔. 일요일도 7시고요. 5월 9일, 역시 이제 그, 직접
대면 콘서트이긴 한데요. 이미 아마 대면 콘서트 티켓은 매진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은평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은평이고요. 블랙홀의 사실상의 전국 투어인데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공연과 같이 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즘홀의 일요일 공연에는 내적 댄스라는 제목이고요. 우자인 쉐인, 파이스필 댄스 공연이 예정됐어요. 5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티켓은 3만원이네요. 클럽 A월에서 올오브라 공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굿빈관 진상들,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 호프 폴 라이프, 미드래그, 블러드스톤 아주 강력한 팀들 속에 굿빈관 진상들이 오픈을 하는 그런 라인업이네요. 네, 입장료 2만원이고요. 한매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럽 A월. 클럽 FF에서는 카우보이스 프롬 헬이라고 해서 5월 9일 일요일 4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공연도 역시 강력한 팀들인데 알포 19, 두억신이, 티어드랍, 브릿 니클 레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는 게 7시로 예정되어 있군요. 네, 밴드들이 약간 어색할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빠른 편인데 뭐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 일요일 패스다운즈바 격리단 7시부터 로우 행잉 프로츠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 세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패사운드는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만 입장료가 없고 뭔가 주문해서 먹는 바니까요. 네, 펍이죠, 펍. 5월 9일 일요일 노크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뱀파이어 호텔과 뮤즈 에로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천이고요. 여기 시간은 7시부터 시작되고 입장료는 10,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거기도 약간 이제 여기도 펍 스타일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뭐 주문해서 먹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공연 소식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5월 13일, 15일까지 네스트 나다 공연 한번 훑어보죠. 13일에는 때론 나월로 나다의 공연이 예정됐습니다. 플래그의 천필근, 크라잉넛의 박윤식, H월넛의 조규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 금요일에는 글리터링 나다의, 그래서 이브니프와 허드, 헤이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UR 유니버스, 그래서 로우 행잉 프루츠, 한니, 원디비, 리도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의 공연은, 아이고, 잘못 지금 나가 있는데요. 프리즘홀에서 원색과 리밋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 반이군요. 자, 5월 15일, 16일에 청춘극장이라는 제목으로 릴보이, 마인드유, 설, 윤딴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획사에서 자세한 공연 내용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문화정원 아트홀에서 6시부터 토요일이에요. 데디오 레디오의 1집 미리 듣기라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규 1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매 25,000원, 현매 3만원이고요.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4월 21일이니까 이미 오픈됐네요. 마저 아토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위닝샷의 그 스프릿 7인치 싱글 음반이 있어요. 그 미국 밴드죠. 키즈 온 파이어와 같이 스프릿 싱글을 냈는데 릴리즈 쇼가 있습니다. 현매 예매 20,000원이고요. 네, 60장 한 장이 오래 있군요. 에이팝과 그린 플레인 보이스, 초록불꽃 소년단이네요. 네, 라이엇 키즈, 메리 헤이데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군요. 클럽 FF고요. 네. 드림홀에서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 스냅과 동이온 올 어게인스트 단기쇼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림홀, 네. 예매 2만원, 현매 25,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드의 앙코르 락파티 5월 15일 7시에 프리즘홀에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못 가신 분들은 이때 가셔야 되겠죠. 노모시 30 참가팀 네 번째 해머링이죠. 뭐 이 밴 이 노모시 시리즈의 주최자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소개를 특별하게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새 사진을 찍었고요. 뭐 강력한 그루브 메탈 밴드인데 새 앨범의 스타일은 조금 그전과는 좀 경향을 둔 좀 대곡 스타일의 그런 음반 준비 중입니다. 노머시 페스트를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공연들을 6년간 여러가지 공연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새로운 보컬 2대 보컬 유비가 영입되고 뭐 여러가지 음악도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보컬 유비, 기타 연명석, 베이스 유진아, 드럼 김영훈의 4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뭐 계속 지금 음반 발매를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에 가시면 해머링의 좀 새로운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 공개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해머링이고요. 자, 마지막 팀은 더더죠. 네, 나무위키에 굉장히 길게 써있는 97년도부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팀이고요. 네 개 다시고요. 네 개 다시, It's You, Delight 등의 히트곡들을 통해서 가요계에서 모던 록을 대표하는 선두 밴드로 활동을 했고요. 그대 날 이주조라는 음반으로 제1회 대중음악상 시상식에 최고 앨범상을 안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타, 이 밴드의 리더는 기타 김영준님이고요. 보컬은 여러 번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컬 이영현님이 이제 최근들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현영님은 사실 뭐 김영준님과 또 깊은 인연에 있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초의 컴필레이션 음반인 어겐 103에 참여를 하면서 인천 출신 밴드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죠. 그런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아마 이 노마시페스트 인천에서도 어겐 103 공연이 한번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연에서 참여를 하셔서 또 본인들의 진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더의 이 요즘에 변화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굉장히 개성 넘치는 곡을 한번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 해머링의 경우에는 지난 서머 해머의 라이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신곡에 속하는 곡을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자, 더더의 경우에는 어겐 103에 공개된 라이브 버전 제가 촬영했거든요. 촬영 편집한 번 촬영본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두 밴드의 영상을 모두 살펴봤고요. 네, 뭐 역시 역량 있는 밴드들만큼 음악적인 또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더더 들으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음악적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아방가르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해버링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루브 있는 좀 기존 스타일에 좀 가까운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스타일에 가까운 스타일의 음악을 보셨는데 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음반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또 그런 그루브한 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곡들이 많아서 아마 라이브 현장에서 그 신곡의 일부를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오늘 노머씨 13 인천 인천 이공연의 프리뷰용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 막 이번 시간에 공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음원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소모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